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젊은 부부를 위해 준비한 장어 덮밥 레시피를 공개합니다. 네. 저렇게 만드는 조윤장이면 저도 한번 충분하죠. 할 수 있겠는데. 아유, 그럼요. 아니, 그럼요. 충분합니다. 네.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럼 갈면 되잖아. 그렇지. 네. 갈면 되죠. 조림장은 네. 집에 다 있는 재료들이니까. 갈아버리면 네. 되는 건데. 곱게 간 조림장 재료를 후라이팬에 넣고 팔팔 끓이면 쉽게 조림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자 이제 초골로 구운 장어를 조림장에 넣고 은은한 불에서 졸여주시면 됩니다. 제가 들어갑니다. 여기에다가 배즙을 조금 더 넣잖아요. 네. 훨씬 더 달달하게 장어를 윤기나게 조릴 수도 있답니다. 아, 윤기나는 게 배즙을 네. 넣어서 그렇구나. 장어가 다 졸여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고소하게 지은 밥 위에 얹어주세요. 이야. 다 들어갈까? 잘 들어갈 거예요. 자, 한번 잡숴 보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, 잘 먹네. 어때요? 이 김치 고명이 네. 묘하게 잘 어울리죠? 잘 어울려요. 네.